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라고 해서 나는 당뇨병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모든 질병은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강의를 잘 들어보면 역시 뉴스타트를 해야만 당뇨병도 나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 암도 나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당뇨병, diabetes. 당뇨병 강의는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당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Human body, the electricity, electrical current is always flowing down. 왜 그럴까요? Why? 어떻게 전기가 흐를까요? Why electricity is in the human body?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Where is that electricity coming from? 네. 생기는 생기고, 생기가 전기가 아니에요. 네. 이제 생기 얘기를 하라고 할 때면 전기까지도 생기라고 그래요. 네. 생기, the vital force, is not electricity. Electricity is electricity. Vital force is vital force. 전기는 전기고, 생기는 생기예요. 네. 생기는 영적 에너지야. 네. The vital force is spiritual energy. 전기는, electricity is 물리적 에너지, physical energy.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spiritual energy controls physical energy.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기,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그런 일이 난다. The spiritual energy comes in, and then the electrical energy flowing in our body changes. The beta wave can become alpha wave. So vital force comes in, then a beta wave become alpha wave. 자,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는 좋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좋은 영적. 진선미의 에너지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오면 알파 웨이브로, 알파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생기가 아닌 우리를 죽이는, 즉 유전자를 꺼버리고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어. The bad spiritual energy comes in. Then electromagnetic wave become beta wave. So the beta wave turns genes off. 그래서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켜서 잘 작동시키려고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유전자를 끄고 베타 파로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우리 마음에 영적 에너지가 마음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변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자, what kind of spiritual energy we choose to take in our heart, in our mind, that determines the what kind of electrical wave in our body will flow.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So we can conclude that spiritual energy is controlling our electrical energy in our body. So finally, the electrical energy eventually influence our genes.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어떤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 전기 에너지, 그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뉴 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우리 몸에 어떻게 전기가 흐르냐? 우리가 무슨 배터리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배터리 뒷주머니 갖고 댕겨요. 또 뭐 전원 코드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꽂아서 가끔씩 충전하지도 않는데. Where is electricity coming from? We have no battery. We don't have a cable. 근데 전기가 흐르고 있어. 왜 흐르려고? 전기 어디서 왔어요? 전기는 생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그래서 생기는 영적 에너지예요. The vital force comes from God. Therefore, the vital force is spiritual energy. But electricity, 전기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기라니까. 그 물리적 에너지. The electricity, the physical energy comes from sun. 네. 태양으로부터 와요, 전기는. 여러분, 태양광선이 전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선을 받아서 태양광 전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붕에도 있어 지금 태양광.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인간은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죽어요. If there is no electrical energy in our body, we die instantly.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알고 보니까 무슨 제품이네? 이거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야.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유전자를 꺼지게 사느냐, 유전자가 맨날 잘 켜지게 사느냐는 영적 에너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we can say that human being is 전기 제품, electrical good.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전기가 흐를 때 전자파가 생기죠. 그렇죠? 그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참 멋지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알파파냐 베타파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전자파의 전자파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바로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what kind of electromagnetic wave is flowing in our body determines our condition of health and happ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so our body electricity, bioelectromagnetic energy,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다. The vital force and other 생기를 vital force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생기 아닌 우리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를 death forc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망파. 그래서 옛날에는 생기를 생명파라고 불렀고, 이 악한 영적 에너지,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사람이 I hate him. Hatred, anger. 이럴 때 이런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베타파도 됐다가 더 세게 되면 무슨 파가 돼? 가마파까지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짓, 아, 내가 속았구나.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악하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다니. 이제 이럴 때, 그건 악한, 선의 반대죠. 그 다음에, 더럽고 안 입고 와 죽겠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참 선하다. Oh, he is such a good person.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 저 사람은 나 저렇게 선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는 우리가 뭘 느껴요? Vital force, 생기를 받게 되고. 아, 억울하다, 분하다, 어쩌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것을 death force, 죽음의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영적 에너지와 사망의 죽음의 영적 에너지 사이에서 살고 있어. 결국 인간은 그 두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있고,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유전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은 이제 요게 바로 요 구조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구조만 딱 알면 성경의 그 축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파를 만드는 so there's a spiritual energy which makes up body electricity alpha wave. We say that's a Holy Spirit. 성령이라고 부르고.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베타타 베타파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 The death force, the spiritual energy which try to kill us. The death force, the evil force we call evil power, evil spirit, 악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딱 됐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 자체 몸만 보면 우리 인간은 무슨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요. 별거 없어. 전기 제품이요. 응? 단백질이니 이런 걸로 만들어진 전기 제품이요. 그래서 we human being simply to say if you look at just only at look at the body that's a electrical good. That's it. Just like a computer. 컴퓨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영적 존재인 줄을 모르는 것이 이게 비극이에요.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면 나는 나를 뭘로 봐버리는 거예요? 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덕심 이런 거는 웃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를 물질적으로 보는 것을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유물사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물사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덕 같은 거는 웃기는 거예요. 진성미 필요 없어. 물질인데 뭘. 내가 영적 에너지구나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 마음의 중요성.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뜻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어를 빼먹었네. 그래서, if you look at human as a matter, just a body as a matter, and then electricity, then we're simply nothing different from the computer. So, yes, we are 물질적인, we are 물질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실제로 we are the electrical structure. 전기적 구조로 되어 있는, 뭐, 자동차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자동차는, 컴퓨터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아. 그래서, if we accept, we choose, we make important choice to accept truth, goodness, beauty, and unconditional love, the spiritual energy, vital force, then our body electricity become alpha wave. Then our genes come alive. 유전자는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질병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we call that 좋은 the good spiritual energy which give us life.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질병이 낫게 하고 하는 그런 good spiritual energy which make us to be healed from our sickness and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 the will to give forgiveness to other people. 그런 영적 에너지, such a good spiritual energy is changing our body electricity, and so we call that kind of life-giving vital force, the spiritual energy, Holy Spirit, according to the Bible. And the opposite side of the spiritual energy we call evil spirit. Okay. 자, 이제 여기서 so now you know the where the electricity comes from. From the what? Sun. God provide us spiritual energy. 하나님은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태양은 뭐를 공급해? 예,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그러면 그 태양이 공급한 전기는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올까? 아,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태양이 식물들에게 와서 들어오면 뭐가 돼? 식물들 와서 광합성을 해. 이 광합성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광합성이란 뭐예요? 광합성? 포토신테시스. What is photosynthesis? 태양광선 자체는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이게 다 태양광선 아니에요? 이게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태양광선이나 엑스레이는 뭐예요? 전자파예요. 네. 엑스레이,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다 electromagnetic wave. 근데 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 얼마나 주파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감마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베타파. 이런 거는 알파파. 그래서 이름을 다 같은 전자파인데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막 이 감마파보다 더 막 뜨뜨뜨 이런 거니 그게 X광선이야. 아,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네, 유전자 파괴시키고 손상시키고 그래서 암을 일으키고 한 거 X광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에 자꾸 들어와서 감마파가 막 생기면 금방 암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게 돼 있어. 철저히 기계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기계를 잘 돌봐야 돼. 자, how we can get the electricity from the sun? The sun comes to the plants and the plants receive sun. 식물은 그 햇볕 전자파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식물은 우리 먹는 걸 만들어 과일을 열리고 쌀이 열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래. Photosynthesis. 자, Photosynthesis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식물이 하는 건데 식물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태양 sun 태양으로부터 이 전자파를 받아요. 받아. 그래서 이 무지개가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 What is rainbow?
Why rainbow has the color, seven different color? 그렇지. 이 물방울에,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에 햇빛이 통과할 때 그 굴절이 어떤 각도로 굴절됐냐에 따라서 같은 태양 광선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뭐요? 그 주파수가 달라져. 그래서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태양 광선 전자파죠. 전자파가 식물의 잎사귀, leaf. 식물을 보면 여기 이제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면 이 식물은 뿌리로부터 뭐를 흡수해? H2O, 물. 물을 흡수해서 잎사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뭘 받아요? 태양 광선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잎사귀가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을까?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요. 잎사귀가. 자, 그래서 탄산가스와 물과 태양으로부터는 전자파를 합성을 하는 거. 이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쉬워. 근데 왜 옛날에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렇게 어려웠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걸 모르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물과 탄산가스로부터 취하는 것은 뭐를 취해요, 식물은? 탄소만 취합니다. 탄소만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소, O2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버려. 그러면 우리는 식물이 내보내주는 산소를 마시고, 그게 우리 몸 안에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또 식물한테 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 그냥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안 보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산소는,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 태양으로부터는 빛, 태양광선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게 전기야.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 이 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포장을 해야지. 그렇죠? Okay. And this is a symbol of the electricity, electrical energy coming from sun. Okay? So I'm explaining the what is photosynthesis. Okay. Now, 그 다음에, 그 태양, we cannot eat sunlight. 우리는 태양, we cannot, 우리는 태양 광선을 먹을 수 없잖아. 근데 광선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도록 해놔야 먹지. 태양 광선 안 돼. 참, 태양,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사실은 태양 광선을 먹고 살아요. 희한하죠? 예. 네. We cannot, we human beings cannot eat light. However, so,
that God has to make something, you know, like for Koreans, the brown rice, peaches and apples, and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으면, 네, 태양광선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돼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Now, let us find out how that sunlight can be coming into the our all different cells. 왜 우리의 세포들은 태양광선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작동이 되니까, 자동차처럼. Why do our all different kind of cells need to have the electricity, in other words, sunlight into our cells? To be, our cells need the energy to work. Okay?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태양광선을 먹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물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물은 파란색으로 합시다. So this is symbol of water. The 물. 물. 이 물. 물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 물만 가지고 포장이 안 되니까, 뭘로 포장을 해야 돼? 탄소를 가지고 포장을 해야 돼. 탄소를 가지고 포장을 해야 돼. Now, carbon, okay? Carbon, the leaves of the plants absorbed from the air, the carbon. Carbon comes. So, 이거는 carbon, 탄소, carbon. 이거는 뭐예요? 물, 물. 물은 수. 이거는, 물은, 물은 water. 자, 여러분 지금 뭐를 보고 계신 줄 아세요? Do you know what I looking at? 탄수화물을 보고 있습니다. Okay? 예, 예. 예, 이건 탄소죠, 그렇죠? 예, 탄소와 물로 무엇을 포장했어? 햇빛을 포장했다. 탄소와 물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기똥차입니다. 예. 자, 탄소와 물이 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탄소는 뭐예요? 저기 우리 숯덩어리 저기 있죠. 저게 탄소 덩어리예요. 어? 저거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다 가지고 물하고 한번 섞여져요, 안 섞여져? 안 섞여집니다. 비립다 끓이고 아무리 해도 안 섞여져. 그런데 하나님은 저거를 끓이는,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 뭐를 끓여왔어? 햇빛을 끌어와가지고, 그 햇빛도 뭐예요? 전기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가 물과 탄소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결합시키는단 말이에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을 향해 박수.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인간은 할 수가 없어.
Only God can synthesize the carbon and the water to trap, to contain the electrical energy coming from the sun. You get it? Yeah.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화 means 화 means combined so 탄소와 the carbon and the water combined substance 탄수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이제 탄수화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탄수화물을 우리가 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The most simplest form of carbohydrate we call sugar. 그래서 sugar는 당은 그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당이라는 당분이라는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 태양 에너지가 들어 있어. 근데 여러분 탄소 숯도 탄 맛이 안 나. 물도 탄 맛이 없어. 그런데 탄수화물 당을 만들면 달아. 그 물에도 단 맛이 없고, 예, 네, 탄소에도 단 맛이 없는데 그 단 맛이 그럼 무슨 맛이에요? 햇빛 맛이야. So what is the sweet taste? The carbon has no taste. It's not sweet. Yeah. Water, no taste. It's not sweet. But carbohydrate is sweet. Then what the sweet taste coming from? Sunlight? 태양광선이야. Why? Why? What is a sweet taste symbolizing? 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하, 참네. 사랑을 상징하잖아. 예. Love. 예. 그래서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 서로 애인들끼리 뭐라 부른지 알아요?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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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그렇게 불러. Honey. My sweetheart.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사랑, 즉 sweet, 달콤한 것을 싫어하는 벌레들도 없고, 그렇죠? 다 왜? 사랑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온 우주는 이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반대편에 가버리면 병이 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악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분노 쪽으로, 증오 쪽으로. 왜? 이 악령들이 이런 뭐예요? 그 계략을 꾸며, 나를 죽일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에? 술이나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the spiritual power, spiritual energy is actually controlling we human being. 그래서 we must choose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예. 네. 선한 영적 에너지. 생기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선미 쪽으로. 성령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 악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악령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네. So, Holy Spirit is always trying to make us to choose truth and the goodness and the love, beauty, which means love. 사랑을 선택해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과학이야. 이 최고의 과학입니다. 예. 네. 최고의 과학. 네. 네. 참. 그래서, 전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의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기술자로 만들려고 그래, 가만 보니까. 나를 기술자로 만들려고 그래. 그 치료하는 기술. 그래서 의술이라 그러잖아. 근데 저는 기술자는 재미없어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냐면,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철학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현대 의학에는 뭐가 없구나. 철학이 없어. 그 지금 뉴스타트는 이게 medical philosophy의 철학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철학이 있어야 확실한 원칙이 세워질 수 있어. 그 철학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치료하면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치료. 그거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뉴스타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I wanted to be a medical philosopher than medical technician. You know. 그래서 지금 의술이란 게 이제 테크니컬하게 변질이 돼버려서 자, 그래서 야 그래서 태양은 제가 신비롭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태양을 받은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 뭐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태양이 뭐 중요하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 생기를 우리가 빛, 성경은 빛이라고 그러거든. 생명의 빛. 그러니까 태양은 그 생명의 빛, 생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After all, sun symbolizes the vital force. The sun is not giving us vital force directly. 태양은 생기를 직접 주지는 않지만 그 생기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We can imagine. There must be vital force. 그렇게 그걸 느끼게 하는 그런 상징물로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 안에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 The light and the darkness. Struggle of the light and the darkness. 그래서 우리 마음 속이 내면의 환경이 어두울 때는 베타파가 되고 유전자는 꺼져가고 죽음으로 가는 거고 그게 새로운 뭐예요? 생명의 빛.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은 스위트야. 슈가. 사랑이야. 그 사랑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힘이 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굶으면 어떻게? 전기를 못 받아. 그럼 죽어요. 그럼 죽어요. 생기가 와도 안 돼. 전기가 있어야 생기가 와서 그 전기를 어떻게 착 사용해서 우리 유전자에 며칠기도 어떻게 탁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So we need electricity in our body. So God can send vital force and to control the movement of the methyl radical. Methyl radical. Electricity. The leftover available electricity we call radical. radical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영어로 radical 그러면 극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얘는 화학 공부를 해야 radical이 극단적이란 말 말고 또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며칠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를 아직도 띠고 있다. 옥시게 메디칼. 예? 예. 그래서 사실 활성산소도 레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이 남아 있는 이게 여기서 이걸로 뭐든지 갖다 와서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붙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질될 수 있다는 말. 또 변질시킬 수 있다는 말. 그래서 we called oxygen radical. H means oxygen. This is we call it the hydroxyl radical. So hydrogen and oxygen together. So it comes. So they want to be combined with the other. So this carbon want to combine with any other substance. So they come. It's called the oxygen radical. Hydroxyl radical. Hydroxyl radical. Okay.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래서 여러분 드디어 오늘 당분이란 게 뭔가를 드디어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뭐 죽어.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당분은 부족하면 쓰러져요. 당분이 부족해진 걸 뭐라 그래요? 저혈당이라고 그러죠. 예. 단백질 좀 부족하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sugar, the carbohydrate is the most important stuff we must take. 그래서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요즘 이제 전기지만 이제 내연기관을 하면 뭐예요?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 뭐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때 전기가 꽉 차 있다고. 그게 이제 엔진에 들어와서 폭발해서 타면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차가 굴러가는 거죠. So gasoline, alcohol, all everything that can be burnt up, they are all carbohydrate. 그러니까 에너지 음식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음식,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 세 3대 영양소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섭취해야 될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탄수화물은 60%에서 70%까지는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되고 나머지 40%, 30% 남는 것은 지방과 단백질이 나눠가죠. So, since the carbohydrate is the most essential, most important nutrient among the three different nutrients we call protein, fat, and the carbohydrate we must take the biggest portion among the three different major nutrient we call fat and protein and carbohydrate.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뇨병 환자는 당이 많은데 그렇죠. 탕을 또 먹으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서론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당뇨병 본론으로 병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time is up after talking about prologue of diabetes. But the main part I'll give you a lecture and this afternoon. Okay. 영어를 포함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Good for everyone's English practice. It was a good English lesson too for the Korean people. 저도 의사가 아니었으면 영어 강사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당뇨병은 어떤 병인가. 근데 이 당에, 당이란 무엇인가? What is sugar? Why sugar is so needed in our body? 당이란 무엇이며, 당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건가를 먼저 알고, 네. 당뇨병을 알아야 돼요. After you have that proper knowledge about the sugar itself, then we can really talk about diabetes very wisely.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하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